짓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후 우버는 기존 급여의 분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삭감하려는 이중적 형태를 보여왔다. 우버는 이런 형태에 우리는 분노하였으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원만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100번 양보하며 임금 삭감 없는 갬블루 실현을 요구하며 우범과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어오던 임금 교섭의 막바지에 우범이 이 모든 것을 뒤엎는 노약극서를 들이미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우범이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 삭감 계약서이다. 택배 노동자에게 물량은 곧 임금이다. 인상률을 합의해놓고 물량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신뢰 파괴 행위, 협상 파괴 행위, 그리고 단체 협약 위반이다. 자신들의 행패로 인한 현장의 분노가 들끓고 투쟁기금 동의서와 위임장이 쇄도하자 당황한 우버는 그제서야 다시 교섭 논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버이 스스로 신뢰를 파괴한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원만한 해결을 위한 양보에 양보를 하며 이루어진 교섭안의 조건은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 우버이 제시한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 계약서이다. 우버는 현수와 개시 등 노동조합 활동 업무 중 발생한 문제들을 뒤집잡아 1차 서명 공고, 2차 10일 계약 정지, 3차 30일 계약 정지, 그리고 4차에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한다. 용차 비용 증가까지 감안하면 10일 계약 정지는 50% 급여 삭감이며 30일 계약 정지는 두 달 급여 삭감이다. 묻건대 어느 국가기관 아니 어느 기업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폭력적 조항들이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국가기관이 민간 택배사보다 조차 감히 넣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마음에 안 드는 무더기 징계로 해고할 수 있는 노예로 간주하는 이따위 조항을 들이밀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결코 관리팀장 밑에서 숨 모시고 일하던 10년 전 택배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